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.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참사로 눈앞에서 친구 두 명을 잃은 생존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. 유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라우마 치유가 일주일에 한번 15분에서 20분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악성 댓글로 힘들어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. 먼저 이 학생이 숨진 것 어떤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고 싶고요. 총리실 산하에 그 이태원 사고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 이 학생한테는 어떤 부분을 지원했고 부족한 점이 어디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.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.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좀그 생각이 좀더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지원센터에는 그런 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워낙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센터 쪽에 좀더 그러한 어려움을 좀 충분히 좀 제기를 하셨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마 그 질문은 이 치료 자체에 대한 질문을 지원센터 쪽에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좀더 파악을 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. 통해서는 받았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? 저는 그런 그 트라우마 센터에 그런 치료를 받았다면 그런 그 기회는 지금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그래서 뭐 시간이 충분했느냐 또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받았느냐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거는 뭐 최근에 우리의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본인이 그런 치료를 받고 싶고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뭐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좀더잘 파악이 되고 그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청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은 뭐할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그 중대본이 상대적으로 일찍 해산하면서 범부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. 당시 중대본 해체는 총리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이 장관 뜻이었는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. 뭐 그런 어느 한 문제가 그냥 뭐 일인에 의해서 반대가 많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.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중대본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. 그러한 그 중대본이 하던 그런 그 사후 수습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그 가닥을 잡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은 좀더 이런 그 다른 조직과 다른 기능에 의해서 감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국민 모두도 그러한 분들에 대한 좀그 관심과 이런 거를 가지시면서 혹시나 그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
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뭐 정부도 노력을 뭐 계속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런 정말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좀 그런 적절한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도 저는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복지제도를 엄청나게 국가로서는 재원과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일어나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문제가 정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정말 저희로서는 참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쪽 부분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하나의 그런 문제에 좀 같이 좀 힘을 합치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정부로서도 더 좀 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혹시 그 중대본 해체 과정에서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?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던 그런 과정, 장례 절차, 보상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좀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. 정부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.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다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소위 그 민간의 좀 자유를 해외로부터의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 아마 그 질문은